아, 야. 주변 풍경이 기가 막히구만. 어? 자. 안녕하세요. 테마기행. 오늘도 길을 떠나야 하는 최주봉입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자, 선유도입니다. 신선이 노린다는 섬 선유도. 신선선 놀류 섬도자를 씁니다. 아, 막상 여기 와보니까요. 신선이 놀만해요. 그래서 오늘 대마기행 길은 이 여름에 시원하게 한여름을 보낼 수 있는 서해안 고군산 군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좋죠? 자, 레디 고! 자, 전북 군산에서 남서쪽으로 약 한 50km 떨어져 있는 고군산 군도. 선유도는 고군산 군도를 대표하는 섬 중에 하나로서 옛부터 많은 시인 묵객들이 이곳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아, 오랜만에 바닷가를 걸으니까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아요. 동해 바다도 매력이 있는데 이 서해도 나름대로 독특한 매력이 있네요. 이 서해는 포근하고 아늑한 그런 것이 서해의 장점이겠죠. 아기자기하고. 망망대해에 마치 그리움처럼 점점이 바뀐 섬들. 그래서 섬이 있는 서해 바다에 오면은 마음까지 푸근해지나 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를 위해서 해설을 해주셔야 되겠구나. 예, 그렇죠. 너무 멋진 바다에 오셨어요. 이게 예. 돌 구르는 소리가 너무 정겨워요. 네. 이게 몽돌입니까? 예, 몽돌이에요. 그럼 여기가 몽돌 해수욕장? 예, 몽돌 해수욕장. 그럼 왜 몽돌 해수욕장이라고 하는가? 지금 이렇게 네. 돌을 이렇게 보면은요, 예. 조그만 게 동글동글하죠? 저도 한번 주웠어요. 예. 이쁘네 아주. 예. 이거 옛날에 어렸을 때 공기하던 거 돌 같네. 예, 예. 크게 이제 우리 군산, 여기 고산에는 이런 해변이 한 세 곳 정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가장 유명한 곳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오. 근데 오다 보니까? 네. 민둥머리 이렇게 산이 몇 개 예쁜 게 있대. 이게 무슨 산이에요? 아주 예쁘대. 망주봉을 보셨나 봐요. 아, 그게 망주봉이에요? 예, 망주봉이에요. 아주 예쁘던데. 네, 이 망주봉은 옛날에 여기 유배왔던 선비가 네. 항상 매일같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언제쯤 나를 불러줄까 이 분에 대해서 공들이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망주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조종에 있는 왕을 향해서 맨날 네네. 쳐다보고 있었구나. 네네. 망주봉. 네네. 그렇죠? 생김새가 독특해서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망주봉. 그리움이 단단해져 섬이 된 걸까요? 망주봉에서 보는 일몰은 서해 낙조 중 으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고군산 군도라고 나 얘기 들었거든요. 네네. 고군산 군도에 섬이 많으니까 고군산도 군도라고 했겠죠. 그지?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예전에 여기가 군산진이 있었어요. 군산진? 예, 예. 세종 때 이 군산진이 지금 현재에 있는 군산으로 옮겨가게 됐거든요. 옮겨가면서 이름도 그대로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옛고자를 붙여가지고 고군산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죠. 옛날 군산? 네, 예전에 군산. 예전에 군산. 네. 아, 그런 의미가 있군요. 자, 그런데 이 섬들이 하도 많으니까
어떻게 자세히 어디가 어딘지 구분을 못 하겠어,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저쪽에 지금 있는 섬들을 저희가 한번 둘러볼 텐데요. 뭐 배를 타야 되나? 예, 배를 타야 돼요. 야, 역시 섬 여행은 배를 타야 되죠. 예, 그래야 또 매력이 있잖아요. 그럼 갑시다, 이렇게. 네. 네, 갑시다. 바다 위에서 바라보는 이 고군산 군도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모처럼 타는 여객선에 제 마음도 설레더군요. 멀리서 보던 섬들에 가까이 다가서니 제가 그 풍경 중 하나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야, 이 풍경이 네. 포근해 보여, 이 바다가. 네. 아늑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대장봉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섬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 둘러싸져 있어요. 많이 올라가고 지금 현재 저기 섬도 예쁘네 이거. 저 옆에 있는 게 저게 지금 현재 가마우치 섬이에요. 가마우치 섬. 하얗게 보이죠? 가마우치가 배설물이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저쪽에서 섬에서 이제 살고 있어서 예.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입처럼 할아버지의 입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입 속에 해가 일모라는 걸 보게 되면 순산을 하고 하고 싶은 게 이루어진다 이러는 이야기가 있죠. 네. 상쾌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즐기는 고군산 군도 섬 여행. 자연 그대로의 강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육지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 정취를 찾아 사람들은 오늘도 섬에 오는 것 아닐까요?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저게 독립문인데 독립문 저 사이로 예, 배를 빌려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 통과할 수 있어요. 독립문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독립문 사이라고. 이런 건 또 사진으로 남겨야겠죠. 오랜 세월 바람과 파도가 깎고 쓰다듬어서 만든 단 하나뿐인 예술품 아니겠습니까? 참. 지금 이제 보세요. 이거 코너 들게 되면 책바위가 나와요. 와. 예. 너무 희한하네. 예. 독특한데? 네, 독특하죠. 여기를 떡바위 또는 책바위라고 얘기해요. 책바위? 예, 책바위. 차장차장 이렇게 쌓아진 모양이 책같이 보이시죠? 예. 고군산 군도에는 이렇듯 독특한 모양의 발들이 참 많은데요. 그만큼 오랜 세월을 품었다는 이야기겠지요. 태국 쪽에 만들어진 섬들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섬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해설사님은 이 섬이 많은데 이 섬의 매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사람들이 많이 묻고? 그런 질문을 간혹 했는데 욕재기 할머니가 하는 식당. 욕재기 할머니. 예, 그 음식 맛보다 그 할머니의 정이나 뭐 이런 걸 느끼려고 가는 게 많잖아요. 그러듯이 제가 생각할 때 이 섬이라는 것 자체는 도심에서는 만날 수 없는 것들이 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 오게 되면 뭐 느림의 미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모든 것들이 항상 조금 멈춰지고 자연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유독 이 섬이 좋은 이유 중에 고군산이 또 더 좋은 이유는 섬 속에 섬이 계속 있거든요. 아, 섬 속에 섬이 있다. 예, 섬 속에 섬이 있고 그다음에 또 바다 위를 걷는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섬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도심에서는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것들이 저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섬의 매력은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멀리 떨어져 있는 듯 하지만 끝내 이어져 있는 섬의 존재. 이 섬이란 늘 어딘가로 떠나길 꿈꾸는 우리들의 그리움이 피어낸 꽃 아닐까요?
이제 바다에 왔으니까 맛있는 해산물을 빼놓을 수 없겠죠. 야, 여기가 선유도 최고의 맛집이라고 그래서 찾아왔는데 이게 맞긴 맞나? 들어가서 뭐 맛을 봐야지 뭐 진짜 맛이 없는지 있는지. 사장님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여기가 뭐 선유도의 최고의 맛집이라서 소개를 받고 왔는데 맞아요? 이제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예, 예. 예, 아, 소문도 엄청 많이 오셨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맛집에는 뭐가 소문난 거예요, 음식이? 저희는 이제 그 회를 드신다면은 한상 차림을 드시면은 저희 집에서 불꽃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건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상을 차려주세요. 예, 예. 네. 군산 서해 앞바다에서 갓 잡은 신선한 해산물. 제철바다 생선에 전복, 멍게, 소라, 해삼. 이보다 더 맛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보는 것만으로 바다 향기가 물씬 풍겨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한갑 잔칫 날에 지금 네. 해피 버스데이가 아니라 컨그레츄레이션 축하합니다. 네. 한갑을. 이야, 이거 한상 차리니까 제가 세봤어요. 반찬이 20가지도 넘어. 와, 이 생선질이 뭐예요? 이쪽은 새까만 덩어리가 새까만 건 우럭이고. 우럭. 예, 이쪽은 노래미요. 놀래미. 예, 예. 또, 아, 이건 무슨 매운탕? 이거는 이제 이 우럭이나 이런 거 나온 뼈, 아. 뼈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야, 이건 또 무슨 물회 같다. 예, 물회예요. 물회죠. 여기 들어가는 재료가 이 생선에다가 이 해삼, 멍게 넣고. 멍게 소라. 멍게 소라. 야, 여기도 한 너도까지 들어가네. 이렇게 되면 한 30가지는 먹는 게 30가지, 가짓수로 30가지는 되겠다, 이거. 야. 자, 그렇게 먹는 이게 방법이 있습니까? 맨 처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순서가 있어? 예, 물회부터 드시는 거죠. 물회부터. 예, 예. 어, 이따 물 한번. 근데. 예. 이분 누구야? 저희 막내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이야, 그럼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제 식당은 조그만하게 이 자리에서 한 건 한 30년 돼요. 30년이나 되셨어? 예, 예. 어, 그러니까 몇 대째 하시는 거야, 이거, 이 집을? 저희는 이제 2대, 3대차 하고 있어요. 2대, 3대? 예, 예. 1대? 예, 2대? 예, 예. 어. 아들 임장희 사장은 선유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묵묵히 선유도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이자 고향의 품 같은 곳이지요. 우리 아드님은 네. 계속 아버지의 일을 대를 이어받아서 계속 하실 거죠? 예, 맞습니다. 응? 응. 배도 가지고 계셔? 네. 아버지 자녀가 저 제가 있고 제 위에 형이 있습니다. 형이. 네, 근데 이제 고기라든가 뭐 이제 배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 형이 다 잡아서 조달을 해주고 아. 저는 이제 여기서 식당 같이 이제 회 썰기도 아, 하고 먹어, 네. 뭐 식당 담당이고 네. 형은 선장이시구만. 네, 맞습니다. 네. 여기 나가면 여기서 뭘 무슨 종류를 많이 잡으세요? 지금 현재는 이제 고기는 놀래미하고 우럭을 잡고 꽃게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꽃게철이다 보니까. 아, 지금 꽃게철이에요? 네. 아, 그래요? 네. 그거 요즘에 또 그 게값이 장난 아니야. 네, 비쌉니다. 아, 임동욱 씨 삼부자의 바다 인생을 합하면 자그마치 80년이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삶의 그물을 촘촘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맨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틀 정도의 그 우럭 놀래미나 그런 거는 잡고 오징어 같은 거 이제 그물 볼 때 같이 올라오면 근데 우럭 놀래미는 이제 식당에서 횟집이나 동생도 이제 포장마차를 하고 있고 하니까 갖다 주면은 동생이 이제 그걸 이제 손님들한테 팔고 해요. 처음에는 많이 말겼죠. 저만 이제 어려서부터 여기서 태어났고 하니까 저만 바다 일을 좀 했고 애들은 시내에서 이제 있다가 다리가 연결되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아들 두루지 손지도 이제 여기 와서 이러게 되지요. 그래서 늘 보면은 피곤해도 행복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놈아 엄청 크다. 아, 그런 게 이제 한두 번씩 있어요. 이런 놈 함께 가격 나가겠다. 그래서. 선유도의 토를 잡고 살아오는 동안 이들의 삶터도 몇 번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고군산 대교가 생기면서 이제 선유도는 자동차로 편하게 오갈 수 있는 섬이 되었는데요. 이들의 삶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어획구양이 틀려졌죠. 이제 조류가 바뀌다 보니까 새만금 맞고 나서는 이제 고기도 별로 안 잡히고 서해안에서 안 보던 고기도 이제 나오고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어획구가 많이 없어졌어요. 고기들이 한점은 이제 그때보다는 더 많은 손님들이 오고 뭐 스스로 저녁에 일을 하고 피곤해도 그냥 목욕탕이라도 차 타고 그냥 흉 나갔다가 저녁에도 들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전 그럼 이거 해가 왔으니까 회를 좀 먹어야 되겠어요. 큰아들이 아침에 잡은 생선으로 만든 회입니다. 신선하고 맛있다. 이 고기를 이렇게 큼직하게 썰어야 돼요. 너무 얇게 썰면. 네, 맞아요. 요즘 고객들이 싫어해. 근데 대개 보면은 자기를 영업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굵게 썰어 먹고 오시는 손님한테 아주 얇게 팔더라고 또. 양이 많이 나와야 되니까. 집에서 이윤이 나와야 되니까. 아들이 이럴 때 솔직하시네. 네, 저희는 근데 항상 오시면 이렇게 두껍게 네, 굵게 썰어요. 저희는 이제 해 쓰는 기술이 좀 부족하죠. 그분들은 이제 실장이라고 그분들은 다 배운 사람들이라 회를 사오지간에 조금 양으로 많이 보이게 그렇게 쓰는데 그렇지. 저희들은 그런 기술이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그냥 섬에서 태어나서 섬에서 그냥 우리가 먹을 때처럼 쓰는 것을 습관화로 돼서 이렇게 좀 도토어머니 잘 쓰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많이 오죠. 그러니까 인기가 있고 그러니까 소문났지 그냥. 왜 이렇게 모든 걸 그냥 풍성풍성하게 여유 있게 주시니까. 삼부자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서해바다 한상. 거친 바닷속에서 정직하게 일군 그들의 인생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그냥 넉넉하게 해줍니다. 선유도란 저한테 이제 삶이죠. 평생 여기서 하고 자라서 이제 지금까지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섬인데 존재 같은 거죠. 죽을 때까지 이 선녀들을 안 버리고 내 고향을 지키고 살 겁니다. 고군산 군도에는 약 70여 개의 섬이 있는데요. 섬마다 재미난 이름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고군산 군도 섬 중에 하나인 무녀도로 향했습니다. 아니 무녀도라는 게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어머 어떻게 생각되세요? 무녀도 무당이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네네. 그죠? 예. 춤추는 여인을 상징할 수도 있고. 글쎄. 아 뭐 여인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없을 무자이다 여인이 아니다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어떤 의미예요? 맞아요. 외부에서 오실 때는 여기가 여자들이 살지 않는 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삼도 규범이라고 섬이 무인도가 세 개가 있거든요. 여기 예. 오기 전에 근데 그 섬 세 개가 만선이 돼서 들어오는 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무녀도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춤을 덩실덩실 추는 이미지가 있다고 해서 예, 무녀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와, 그리고 또 앞에 보니까 네. 저건 뭐예요, 저건? 무슨? 저기는 지똥섬이에요.
쥐똥? 예, 쥐똥. 왜 하필이면 또 쥐똥이야? 여기에는 문유도에는 똥자가 많이 붙어요. 그래서 똥섬도 있고 쥐똥섬도 있는데 아, 이거는 유독 좀 작잖아요. 근데 선생님 조금 있으면 이제 바다가 드러나서 예, 걸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쥐똥섬에? 네네. 바닷물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그 시간대가 되면 많은 관광객이 와서 여기를 거닐다가 또 나가는 거죠. 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열리는데요.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 좀 있으면 이 바다가 열린단 말이죠? 네네. 자, 정말 거짓말같이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드디어 열렸습니다. 모세의 기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열렸습니다. 야, 자 바닷길이 열렸어. 네. 이제 모세의 기적이 우리 이제 그걸 보는 거야 현장에서. 바다를 가로지르며 걸어가는 이 기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야, 야 이 가까이 오니까 이 뒷동섬이 아, 또 다른 분위기다. 저 멀리서 보았던 쥐똥섬하고 쥐똥만큼 작지는 않죠? 쥐똥은 아니고 말똥인데 이건 완전히 소똥이나 말똥 같은 큰지막한데 말이야. 그리고 또 소나무가 네. 군락을 이뤘잖아 그냥. 네네. 얼마나 멋있어요. 이야. 어떻게 보면 이 섬, 큰 섬 속에 또 조그마한 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 소나무가 또 자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신비롭죠. 이 자연이라는 게 이렇게 신비해요. 어? 때가 되면 물이 들어오고 차고 넘치고 또 나가고. 바닷길이 열리면은 이 쥐똥섬 갯벌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바지락을 캡니다. 부지런히 몸을 올리면 그저 모든 것을 내어주는 바다. 이 바다에 기대어 뭇 생명들은 오늘도 살아갑니다. 나 이거 하나 캤어요. 이게 바지락 맞죠? 맞아요. 응? 네. 이거 좀 잘 동네 사람 모르게 씻어가지고 내가 까먹어. 진짜 바지락이 맛있는 바지락인데. 바지락에 여기 문효도가 제일 알아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요? 예. 어느 정도 이게 살이 좋냐면요. 저희가 까서 접시에 놓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너무 알이 꽉 차가지고 탱그르르 굴러가 버린대요. 그 정도로 예, 알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예, 여기는 문효도 바지락. 네네. 그렇죠. 여기는 마음대로 사실 많이 키지도 못해요. 보통 정말 여기 사시는 어민들이 이제 한 20kg씩 두 망 정도. 예, 2망 정도? 예. 이게 무조건 다 많이 캘 수도 없죠. 왜냐하면 아, 계속해서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삶의 터잖아요. 아. 근데 이게 또 그 20kg 하나가 한 10만 원 전후가 하거든요. 이게 캤을 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머니들은 여기에서 바지락을 캐가지고 자식을 대학교까지 보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값어치 있는 사실 어머니들의 그렇지. 일이거든요. 예. 큰 가치가 있는 거죠. 예. 가족들을 생각하며 바닷속에서 희망을 키운 마음으로 호미질을 했을 어머니들. 아마도 서해바다의 짠맛은 어머니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름도 있는데 서둘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일구 쪽은 서둘이라고 옛날 그랬대요. 예. 서둘러서 빨리빨리 일을 해야지 부자가 된다 뭐 이런 뜻인데요. 빨리빨리. 이게 왜냐하면 이게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대를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일단 이때 이게 뭐야? 이거 게 아니야? 예예 예, 이렇게 게 이렇게. 저건 못 먹지? 예 못 먹겠어요. 자 여기 하나 캐어요. 예, 어디 어디요? 우와. 요거 크잖아. 예 커요 커요. 요거 커요. 예 커요. 예. 요거. 맞아. 이거는 저거 아니야? 굴인데? 어디 어디요? 예. 어디 어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짜 저런 거 얘나.
짜. 어,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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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지락을 캐다 보면은 어느덧 바닷길이 닫히는 시간이 다가옴. 자연의 순리 앞에 예란 없는 법이죠. 고군산 군도의 초입에 있는 섬 신시도로 향했습니다. 어촌 마을인 신시도는 아직도 소박한 옛 어촌의 향기가 남아있는 평화로운 곳입니다. 마을 벽화가 이곳 주민들의 지난 시간들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지난해 신시도에 세워진 자연휴양림은 고군산 군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와, 오, 감탄사가 안 나올 수 없어. 와, 한 폭의 그림 같아요. 아늑하고 한적하고,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네. 오늘 해설해 주실 분이구나. 네네. 아,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야. 여기 경치가, 야, 이거 참 남다른데요. 네, 그렇죠. 이거 완전 지중해에 떠 있는 멋진 섬들 같아요. 네. 와보니까. 네. 너무 예쁘네. 네. 어, 여기는 어떤 곳이죠?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이에요. 네. 네, 근데 친환경. 탄소를 최대한 배제시킨 친환경 휴양림으로 작년 3월 달에 개장한 곳이에요. 그래요?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오면 아주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가 지금 저쪽에도 다 숙소가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데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숙박객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어렵답니다. 경쟁률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 예, 예. 아, 네. 그 여기서 하룻밤 자려면은 이거, 네. 야, 이거 뭐 어떻게 들어와서 잘 수 있나? 해설사님한테 말씀드리면 안 되나? 아, 진짜 그건 절대 안 되고요. 네. 산림청 숨나들이 예, 들어가셔가지고, 아, 예. 네, 예약해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서 정상을 예, 예. 밟아야 되겠죠. 네, 네, 네. 그렇죠. 자, 그럼 또 어디 숲길을 한번 좀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숲길은 해안선을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진짜 풍광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아, 너무 예. 좋아요. 네, 네. 자, 어디로? 네, 자, 이쪽으로. 가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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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림 뒤편에 있는 이 숲길에는 동백나무, 철쭉, 산수국 등 다양한 나무와 자생식물들이 어우러져 잘 자라고 있는데요. 처음 이 숲길을 만들 때 신시도 마을 주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더욱 뜻깊다고 하네요. 야, 이 숲길이 야외 무대도 있고 바다가 보이고 섬이 보이고 배가 보이고 갈매기가 보이고 다 갖췄죠, 뭐, 그죠? 맞아요.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오, 이 숲길의 매력은 어디 있을까요? 아, 여태 본 것처럼 바다를 다 전망할 수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풍광을 그렇죠. 보면서 또 숲에서 이 주는 상쾌함이랄까? 바다와 숲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의 매력입니다. 아주 뭐 오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금상첨화예요. 네. 저 멀리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즐기는 숲길 산책. 정상에 있는 전망대에서 볼 수 있는 고군산 군도의 절경은 보너스예요.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공기 맑은 건 이루할 수 말할 수 없고 네. 아까도 제가 오면서 얘기했으면 꼭 외국에 온 유럽 온 것 같았어요. 유럽에 예. 어, 그런 분위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 이게 낙조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군요. 그렇습니다. 와,
근데 이게 다 몇 동으로 되어 있어요? 동이 꽤 많네요. 네. 여기는 숲속의 집 단독 체로 되어 있는 것이 28동. 28동? 네. 어. 그리고 휴양관이라고 해서 상현달 예. 14실. 14실. 하현달 14실 해서 28. 조합 56개. 56개. 예, 아, 56개군요. 예. 어, 그럼 이게 사이즈라는 게 평수가 거의 비슷비슷한가요? 맞습니다. 4인실 내지 5인실이기 때문에 아. 29제곱미터에서 33제곱미터 그 수준 안에 다 있습니다. 4인실, 5인실. 네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기 좋은 곳. 잠시나마 지친 몸과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와. 야. 와. 나는 자유입니다. I'm freedom. 좋네요. 뭐 이거 외국 갈 필요가 없죠. 예? 야, 이 전망이 말이죠. 이 전망이 아, 여기도 기가 막히네. 배가 드나들고 유람선이 지나들고 갈매기 날고 낙조가 떨어지고 산새가 날리고 산새가 지저귀고 얼마나 좋아. 오. 이건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인데. 오늘 밤 이곳에서 꿈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튿날 다시 선유도로 향했습니다. 고군산 군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선유도에는 가족이나 연인이 많이 놀라오는데요. 이 선유도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물이 또 하나 생겼다고 해요. 와, 저거 짚라인 한번 타면 끝내주겠는데. 이야, 신날 것 같아. 짚라인을 타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제일이죠. 보호장비를 단단히 갖추고 안전요원의 설명을 잘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두가 오우야,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 아, 무서워요. 떨려. 재밌어요. 키가 한 채 타. 안 된대. 왜 안 돼? 해결도 받을 수 있는 아까 키가. 아자, 아자, 아자.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떨리는 이 기분. 신선이 되어 논이는 기분이 정말 이런 걸까요? 처음 여기 와서 이걸 타봤는데 짜릿한 스릴감에 푸른 물결을 보니까 참 좋았어요. 다른 데하고 또 느낌이 틀리고 이 경치하고 이 여러 가지 뷰가 너무 다양하고 해서 너무 좋고 그냥 오늘 푸른 물결에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죽었습니다 오늘. 푸른 물결 아주 좋았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푸른 물결. 이 선유도에는 즐길 거리가 참 많아요. 이왕 온 거 이걸 또 빼놓을 수 없죠. 채우시고 이렇게 공기가 부풀어 올라요. 아, 공기가 자동으로? 네, 그래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데 낚싯대 바로 배우에서 즐기는 바다 낚시입니다.
채비는 지금 그런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낚싯대 왼손으로 잡고 여기 방아쇠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네. 손을 끼고 오케이. 여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내려가요. 바로 내려가고 네. 낚싯대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밑에 쳐다보게끔 해가지고 땅 닿고 추가 올리고 땅 닿고 땅은 닿아야 되는구나. 예, 자주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뭐가 지금 건드렸어요. 얘는 너무 작으니까 방생. 아, 방생. 예. 이게 뭐예요? 이거 놀래... 이게 놀래미 새끼예요. 아, 놀래미 새끼. 예, 예. 알려주는데 이렇게 고기가 와서 잡히는. 이야. 자, 이제 실력 발휘 좀 하러 떠나볼까요? 700 제니스호 장자도항에서 낚시 출항합니다. 이야, 이거 은근히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네요. 지금 잠자면서 뭐가 지금 무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반응이 이 낚시 오는 사람들 이 정신이 통일되었나 아닙니다. 정신이 통일 안 되고 딴 데시 한눈 팔다가는 다 놓친다고 이게. 자, 그래서 저도 정신 집중하고 낚싯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 한 마리 딱 걸렸어. 와! 와! 난 물고기야. 근데 이건 방생인데 이건 서해안 볼락입니다. 서해안 볼락. 이쪽 서해안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 방생이면 네, 나한테 방생. 어떤 게? 이거 15cm예요. 아, 안 된대. 네. 예, 예. 자, 네. 엄마 데리고 와라. 아, 그래. 바로 안 깔아줘요, 쟤네. 오, 안 돼! 오, 안 돼! 이거 어떻게 잡아? 이야, 그 녀석. 아유, 참 빠르네요. 이 갈매기. 어? 씨알 좀 큰 거 아세요? 어, 이거 묵직해요? 낚시가 묵직으로 광어 한 마리 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글쎄, 어, 야 사이즈가 좀 있네. 어, 이거 느낌이 달라. 어, 상어 한 마리야. 우와 광어 같아요, 광어. 어? 오, 놀래미. 어, 씨알 좋습니다. 아, 이거 굵은데 아주. 예. 야 이제야 저도 체면 치료를 좀 했습니다. 와, 이거 이 정도. 와, 그러니까, 아, 너무 1cm 넘어요. 아, 그 충분하게 이거는 방생 안 하고 매운탕이나 이거 튀김용으로 최고예요. 우리 딱 보니까, 야, 오늘 저희가 고군산 군도에 와서 제일 큰 거 하나 잡았네. 미안하다. 네? 내가 아마추어인데 오늘 너를 잡아가지고 내 볼면력이 없다. 야. 체면 치료만 좀 할랬더니 아 여기서 또 실력 발휘를 하네요. 놀래미고 울어고 어떻게 차이 나는 분간을 구분을 못하겠어. 이제 등가시 부분. 놀래미는 등에 가시가 없어요. 그 비닐이. 아 놀래미는 이 가시가 없다. 네, 우럭은 아, 이렇게 되게 이렇게 가시가 네, 있다. 우럭한테 찔리잖아. 예. 한 2시간 정도 욱신욱신 아프다. 아, 그래요? 응, 가시면. 우럭은 까만색이고. 예. 그렇지. 놀래미는 이렇게 그. 그리고 되게 좀 더 길쭉하네요, 이게. 예, 얘는 예. 약간 호리호리하지. 아, 호리호리하지. 날씬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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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닮아가지고. 근데 놀래미 큰 것들은 두꺼운 것들이 있어요. 예. 30 예. 이상 넘어가는 것들. 이 놀래미라는 게 우럭보다는 살이 더 많다는 얘기겠죠. 살이. 회 양이 많이 나와요. 아, 회 양이 많이 나온다. 예. 얘는 머리가 예. 이만큼이잖아. 우럭은 거의 한 3분의 1 이상. 머리 지금 거의 우럭은 머리맛이 어두일미라고 예, 어, 그 우럭 보하는 얘기야. 예, 머리만 커가지고 살 주면 안 먹고 우럭 부분하고 우럭 내장 있잖아요. 예. 그 매운탕
그렇지. 매운탕으로 해 먹어야지. 매운탕으로 해. 그렇죠. 네. 요건 그냥 살로 먹고 해요. 기름기가 잘잘잘잘 흘러요. 소주 먹기 딱 좋아요. 야. 아, 진짜. 와, 진짜 그냥 어. 이게 볼라? 우럭이다. 야, 이놈이 아까 말했던 그 우럭이에요, 우럭. 성났네. 성났어. 다시 봐. 이빨 성났어. 성났어. 이게 뭐라고 한다야? 왜? 내가 안 잡았어. 나 아니야. 우리 저 사장님. 쳐다봐. 나 아니라니까. 눈 이상해 뜨고 있어. 미안해, 사장님. 야, 그래. 오늘 잡은 고기 중에서 제일 이거 30cm 넘을 거야. 이봐라, 30cm. 이 선상 낚시. 예. 예, 이거에 매력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매력 빠지면은 헤어나지 못하는 거 봤어. 이 자연 환경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 공기, 이 맑은 공기 쐬고. 힐링 한 3시간. 힐링도 되고. 예, 낚시하고. 부부끼리, 친구끼리. 예. 연인끼리 와서 얼마나 이런 경치가 어디가 있어요. 맞아요. 뭐. 그런 매력이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해본 사람들은 이건 모른단 말이에요. 해본 사람의 매력을. 예, 예. 그럼 낚시가 다르면, 야, 그거 따보는 게 무슨 낚시나 가냐. 야, 그냥, 야. 횟집에 가서 사 먹으면 되기 아니야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횟집보다 돈 주고 가서 회 사 먹을 수 있죠. 근데 낚싯대 한 번만 산 거죠. 맞아요. 그런 매력. 그 매력이 있죠. 안 잡히더라도 그 매력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공기 좋고 얼마나 좋아요. 손맛의 즐거움도 즐거움이지만은 섬이 있는 바다를 바라보는 이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겠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사장님 되시는구나. 네. 딱 보니까 사장님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내 찾아갔다가요. 네. 여기 유명한 아주 소문난 선유대 밥상집 있다고 그래서 네. 일부러 이렇게 무덤으로 찾아왔는데 감사합니다. 뭐가 유명해요 여기는 또? 아, 여기 군산 이쪽으로는 박대가 아주 유명합니다. 박대? 네, 박대하고 이제 또 선유들은 네. 바지락탕. 바지락탕? 박대, 바지락탕. 이야, 네. 바지락탕. 예. 네. 그럼 좀 맛보고 가야지 왔는데. 예. 군산의 명물 박대.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그 고소한 맛은 겉바 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굽는 그 비결이 있대요. 시원 칼칼한 바지락 국물까지 곁들이면은 누구도 부럽지 않은 박대 정식 한상 차림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상 차림 딱 보니까 그냥 침전이 그냥 막 자극을 받네 그냥. 아, 일단 이게 바지락 탕이 되겠습니다. 아, 바지락 탕. 네. 요거는 박대구이. 박대구이. 네. 요거는 고마 무침. 해부침. 예. 네. 야, 나 여기 이번에 또 이쪽에 와서 이런 것도 처음 시식을 해봐요. 네. 근데 네. 이 집에나 이 박대구이보다 소문 들었어요. 박대가. 네. 박대가 왜 맛있는 거예요? 이 서대는 이게 오동통을 갖고 찌개로 해서 맛있는데 아, 박대는 예, 아. 박대는 구이로 해서 옛날부터 아주 알려졌던 것입니다. 아, 박대는 구이, 예, 서대는 찌개. 예. 아, 그런 차이가 있군요. 예. 아, 저는 어린 시절에 예.
이 박대 잊질 못해요. 아, 예. 이 상에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상에 올라가지. 예. 우리한테는 그 먹고 싶은 박대 이렇게 친엄하게 구경만 하는 그런 기억이 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성장을 해서 예. 예. 박대 한번 시큼 먹어봐야지 하다가 예. 박대 먹을 시간이 있나? 뭐 요즘에 먹을 게 하도 많아가지고. 아, 예. 예. 우리 사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린 시절에 예, 그렇죠. 이 박대 추억이 있죠. 예, 예. 응? 아 그러면요. 응. 아, 그때 박대 참 맛있게 먹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음식을 먹을 것이 많으니까 예. 아 박대가 약간 뒤처진 감이 있는데 예. 다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대가. 요즘에 예. 아. 추억의 음식 박대는 군산 사람들의 주 수입원이 되어진 고마운 생선이지요. 생김새가 못 나가지고 문전 박대 당했다는 말에서 박대라는 이름이 유래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이고 그게 믿거나 말거나 어쨌거나 고소하고 담백한 박대의 맛을 알게 되면은 쉽게 그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맛있어요. 아 보글보글보글 이게 이제 자 바지락탕입니다. 바지락탕 이 바지락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 근처에서 많이 난다면서요? 네, 그렇죠. 옆벌이 많고 어. 아주 뭐 좋은 바지락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바지락은 해금을 또 잘해야 되죠? 예, 이 바지락은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해금을 하고 5번 정도 씻어야 됩니다. 와, 그래도 약간의 벌이 살짝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벌도 보약입니다. 자, 자 제가 드리겠습니다. 벌도 보약이야? 벌도 보약입니다. 벌도 보약. 네, 제가 일단 예. 맛을 볼게요. 예, 예. 사장님이 하도 예. 자랑을 해서. 야, 이 심심하니 참 좋네 또. 응? 이게 참 음식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이제 이 바지락탕은 빈혈이 있으면은 이 바지락을 바지락탕을 국물을 쫙 드시고 그러면 그 빈혈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 빈혈. 예. 이 바지락을 어디서 캐오신 거야? 사셨어? 아 바지락은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친구분하고 해갖고 세 분이서 저기다 제가 딱 보시다 드리면 항상 하루에 한 번씩 갖다 드려요. 갖다 어머님이? 줘요. 예. 어머님이 연로하셨을 텐데 이걸 캐신단 말이에요? 예, 어머니가 89세입니다. 어? 난 모르면 90이야. 예. 그런데 건강하세요? 예, 아주 건강하시고 뭐 이제 자식들이 가지 마시라 가지 마시라 해도 거기를 가야 힐링이 되고 재밌답니다. 그러시겠네. 예, 건강 때문에 가셔야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예. 이런 거 일 안 하시면 더 아프실 거야. 그러신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 나가시라고 예, 그러세요. 그거 제가 모시다 드립니다. 모시고 오고. 아, 그러시구나. 예. 보통 꼬막은 겨울철에 많이 먹는다고 하지만 이 새콤달콤한 꼬막 회무침은 후덥지근한 더위마저 싹 잊게 만들어주는 이 집의 별미예요. 더운 날씨 입맛 없을 때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와, 기분 나지금 안 사장님이 참 요리 잘하시구나. 짜지도 않고. 다 이제 이런 김치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서 농사를 직접 짓고 직접 저단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바닷물로 김치부터 담아요. 김치? 네, 김치. 여기 김치 없네. 어, 김치. 저 김치 한번 불러봐요. 안 사장님, 김치 좀 주세요. 김장김치. 고맙습니다. 이야, 너무 먹을 게 많아. 큰일 났다. 앉으셔, 앉으셔. 야, 이 음식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응? 보니까 이 박대 굽는 것도 우리 안 사장님이 하시고, 이 모든 무친 걸 다 안 사장님이 하신다면서? 네. 아까 보니까 이 박대 이렇게 안타게, 이게 꼬들꼬들, 놀이끼리 여기 뭐 하는 게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시대, 사장님? 센불로. 조절로? 네. 이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집에서 하면 이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와, 요걸 터득 거시는데 몇 년 걸리셨겠네. 전 어렸을 때부터 어부의 딸이라요. 잘 봤어요. 생선. 어부의 딸이었어요? 저희 여기 아빠가 앞에 오빠들도 다. 친정 아빠가? 네, 여기가 고향이잖아요. 아, 여기 태어나셨어? 네, 제가 여기 고향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 것 때문에 이 정성이 깃들어가지고 오는 손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식상하게 맛있는 음식 제공해 주신 안 사장님, 박가 사장님 고맙습니다. 식사 같이 합시다. 네, 선생님. 한번 식사 안 하셨지? 네, 천천히 많이 드십시오. 많이 맛있게.
고군산군도 여행길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 전에 꼭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일명 기도등대라고 불리는 선유도항의 방파제 등대예요. 이 등대를 보니까요, 합장하는 모양의 등대입니다. 저도 이러고 있으니까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생각나게 만드네요. 풍요와 안녕을 기원했던 섬 사람들의 마음이 고군산 앞바다에 잔잔한 물결을 이룹니다. 와, 좋다. 야, 저와 함께한 고군산 군도 여행 어떠셨나요? 잘 하셨나요? 잘 보셨죠? 감사합니다. 예, 이 섬 여행은 항상 느긋하고 안락하고 행복감을 만들어주지요. 자, 우리의 삶의 속도를 안단태로 만들어주는 섬 여행. 우리한테는 지금 꼭 그런 여행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1박 2일 동안 이 고군산 군도에서 아주 신선히 노는 것처럼 여행 잘하고 떠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누군가가 그리워질 때 이 섬에 오셔가지고 한번 그 그리움을 새겨보시면 어떨까요?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